네, 할머님. 이번 주 토요일 날 볼 때. 그 생각을 못했네요. 무슨 말인지 알지? 영방 씨, 저랑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? 저한테 솔직히 미안들 하시죠? 그렇죠. 형부라고 꼬박꼬박 부르세요?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밥 한번 먹어야 되잖아. 가족 모임. 제가 끼면 애미가 싫어할 텐데요. 남편이야, 고용인이야. 아, 눈치 볼 걸 봐야지. 저 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사실은 몰랐어요. 우리 해나가 선물해드리라고. 좋아하세요? 저 집 앞이거든요. 좀 뵙고 싶어요. 만날 일 없다고 내가 얘기했어, 분명히. 잠깐이라도요. 잠깐 아니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.